김 교수님은 책에 보니까 그 독재자들이 다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그걸 이제 그 이유를 인지심리학적으로 분류하셨어요. 왜? 저 보면은 예전에 애국도 그러지만 우리나라도 쫙 구태타 할 때는 쫙 선글라스 끼고 나오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 서울대학교의 장대익 교수, 이제 진화학자죠. 진화. 다윈의 식탁. 다윈 시리즈로 쭉 책을 쓰는 이제 그렇죠. 저랑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친분 굉장히 친한 친구가 친구죠 친구인데 이 장대익 교수가 먼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왜 동물의 눈과 달리 인간의 눈은 이렇게 흰자위가 많으냐. 그 흰자위가 많은 게 바로 뭐냐면 그 자기 폐를 잘 들통나게 하잖아요. 내가 어디 쳐다보는지 금방 들통나잖아요. 흰자위가 많으면.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울트라 소셜이라고 표현해요. 장대익 교수와 같은 연구자들은. 그러니까 내 폐를 더잘 들켜야 협동이 더잘 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 폐를 안 보여주겠다는 건 너는 나한테 복종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수평적이지 않고 협동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수평적인 관계를 무너뜨릴 때 항상 쓰는 게 선글라스. 선글라스죠. 내 눈을 안 보여주고 내 폐를 안 보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안 보여주는 게 굉장히 수평적이지 않은 관계를 또 만들어내요. 조금 더 확대를 보면요. 이게 불평등한 관계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알았어.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넌알 필요 없어. 이게 굉장히 불평등한 말입니다. 넌 그런 거알 필요 없고, 넌 그런 거왜 하려고 해? 걱정하지 마. 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굉장히 모욕적이고. 네, 굉장히 모욕적이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일본에서 많이 관찰됐던 사실인데, 당신 부부는 원만히 살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심지어 부인도 예스를 했어요. 남편도 예스를 했고.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 원만히 살았다는데 이게 일본에서 많이 일어난 겁니다. 부인이 먼저 사망하면 남편이 오래 못 살아요. 한 4년 정도 살더라고요. 좀 일부 독한 양반들이 한 5년 살았는데. 근데 이게 부인이 먼저 사망을 한게 아니라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뭐 아주 짧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부인이 행복해져요. 야, 이거 어떡하냐는 거죠. 근데 그걸 풀어서 보면 이왜 원만히 살았다고 하는데 왜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이 더 행복해진가를 봤더니 남편이 악한은 아니었죠. 근데 부인과 상의하지 않은 거예요. 부인과 상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됐어. 문제 해결할 테니까 넌 그냥 조용히 있어. 이런 식의, 자기 파트너한테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는요, 너희들을 다 없앨 거야, 억압할 거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됐어. 문제는 내가 해, 해결해. 생각은 내가 해. 너희들은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내 생각할 필요 없어. 그게 바로 이제 독재자에 관련된 생각이죠. 요즘에는 집안에서 역전된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반대로 혹시, 한국의 남편들은 다행스럽게, 권력 이양에 굉장히, 네. 협조적이었죠. 네, 협조적이어서 이제 평등하지. 이것도 제가, 야, 이거, 근데 일본이랑 한국이랑 문화적으로 사실 상당히 다르죠. 집단주의, 일본은 집단주의고 우리 한국은 관계주의니까 상당히 다른데 자기 생각을 잘 얘기하지 않는 일본인과 자기 생각을 잘 얘기하는 한국인들의 차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고 여전히 일본은, 한국은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 생각을 잘 얘기하지 않는 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자기 생각을 남자들이 잘 들켜요. 잘 들켜요, 부인에게. 그러니까 숨기질 않는 거죠. 그것도 터놓고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잘 들켜요. 그걸 바로 이제 그 제가 사회심리학하는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삐짐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삐져요. 삐져요. 근데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잘 삐지죠. 아니, 우리나라의 모든 남편은 집에서 별명이 삐돌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이런 것도 다 연구를 다 하는 진짜 이래서 논문을 매일매일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게그전 세계 모든 나라 거의 모든 나라에 측정이 가능한 거의 모든 나라에 여성의 성격과 남성의 성격 측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비슷한가 봤더니 놀랍게도 가장 여성과 남성 간의 성격을 측정해 봤는데 측정치 값이 편차가 적은 차이가 안 나는 그러니까 제일 비슷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게요. 예. 이게 캐나다의 캘거리 대학의 이기범 교수님이라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분이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형님이죠. 제가 맨날 형님 형님 하면서 이제 뭐 학교 선배는 아닌데도 심리학 선배니까. 근데 그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H팩터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성격이 외향 내향 뭐 개방 보수 이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정직 겸손성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게 떨어지면 다른 성격이 다 무엇이 나오든 다 그 성격의 단점만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신데 그분이 성격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인데 수학적으로 측정하면서 편차값이나 아니면 포지셔닝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인데 오늘 갑자기 제가 그래서 형님 이거 좀 빨리 보내주세요. 너무 재밌다 해가지고 재밌지 라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한국의 전 세계에서 여성의 성격과 남성의 성격이 측정됐을 때 제일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일 똑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그렇고 근데 여성 남혐하고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전혀 안 똑같다고 여자들은 항상 네네, 내가 네네. 문제라고 항상 그러던데. 남성과 여성이 서로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남자들도 그 얘기하잖아요. 아 여자들 말이야 이러는데 사실 제일 비슷하고 되게 재밌는 건 그 연구가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노르웨이가 가장 성격이 달라요. 근데 노르웨이가 가장 양성평등에 대해서 잘해놨다는 얘기가 됐죠. 예. 그러니까 뭐냐. 그만큼 차이가 워낙 커서 그런 걸 안 만들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정한 것에 대한 법령이나 아니면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는 게 사실은 100년 전, 200년 전에 그걸로 제일 크게 고통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혐 남혐 같은 얘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인간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면 또 김 교수님 또 여성들한테 또 깨지네. 뭐. 내하고 남자도 똑같다고 한다. 아니요, 그만큼 한국 남자들이 섬세하고 그리고 감정 체계가 미묘하고 복잡해요. 여성 못지않게. 아. 그래서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삐지는 거예요. 삐진다가 굉장히 미묘한 감정 체계거든요. 그러니까요. 삐친다가 이제 표준어겠지만. 네. 그래서 내 남편이 너무 잘 삐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남편의 감정 체계도 못지않게 섬세해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다는 겁니다. 삐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여성분들 네, 네. 너무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면 사이코패스들은 안 삐져요. 사이코패스들은. 맞아요. 네, 걔네들은 그냥 바로 분노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해치는 이유가 얼마나 미묘하지 않고 직선적이냐면요. 예.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해쳤어요. 살해했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너 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 그 사람을 왜 해쳤어? 라고 하면 지 혼자 먹잖아요. 우린 지 혼자 먹을 때 삐져요. 삐져요. 그러니까 징검다리가 많은 감정체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네네. 갑자기 얘기가 왜 이리로 갔지? 아니. 그 교수님들 저기 그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면접할 때도 요즘에는 막 그 막 무식하게 막 모욕적인 것을 해가지고 일부러 이제 감정에 막 그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는데 그것을 태연하게 한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 나중에 조직에 큰 위해를. 네네. 그 감정치기 문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네.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러다가 사이코패스를 뽑는 그렇죠. 수가 있겠구나. 아주 가면 쓰기에 능한 최소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을 안 뽑아도 아주 가면 쓰기에 능한 사람 뽑아서 뭐 하시게? 그러니까 회사가 무슨 뭐 포카 칠 거예요. 맞죠. 우리 한국인의 언어 습관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주어를 우리로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 집, 우리 와이프, 우리 아이 어디 뭐. 구석기 시대 뭐 공용으로 같이 아이들도 낳고 하는 시대도 아닌데 꼭 우리는 우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처음에 영어 할 때도 굉장히 그 헷갈리는데 우리는 전부 다 우이라고 해석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전부 다 아이라고 해야 되고 그건 전부 다 아이를 나라고 이제 쓰고 일본만 해도 와다시와 알았다고 구분하죠. 내 것과 우리 걸로 정확히 구분하죠. 하는데 한국만 이렇게 하는 우리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것도 가설이 있죠. 추정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항상, 그러니까 심리학이 꼭 그러니까 심리학 연구자들이 꼭 대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고 있는 관찰되는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에 대한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역사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오, 편지, 그러니까 서신, 일기 이런 데서 임진왜란, 양대호란, 경신기근 이런 아주 그냥 사실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야 되는 대 환란
이런 게 100년 안에 다 드러나가 버려서 그때부터 굉장히 우리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조언을 저희들한테 주세요. 역사 연구하는 분들이. 왜냐면 나보다는 우리가 더 강하잖아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헤쳐나가는 건 우리로 뭉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슈가 딱 됐을 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5천만이 한꺼번에 확 하고 우리로 예, 뭉치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마침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라서 그 대학원 공부할 때가 한국에서 월드컵 할 때인데 진짜로요. ESPN은 스포츠 채널이기도 하지만 뭐 폭스, CNN 이런 모든 데서 한국 축구 4강 났다는 거는 뭐 누구도 관심 없고 보도도 안 합니다. 계속해서 보도하는 건 어떻게 저렇게 5천만이 전 국민이 한 가지 색깔 옷을 입고 나와서 응원을 할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때 어떤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노래를 다 따라 부르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팀의 팬들이 한꺼번에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국가가 그걸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의를 하면서 확 하고 동질적으로 묶이는 장면은 그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렇죠. 또 이제 학자들도 이제 그거는 이제 대중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지만 연구자들끼리 지금도 가끔 물어봐요, 저한테. 야, 니네 진짜 98년인가 99년에 IMF 때 진짜 근무했다며?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금을 모으는 행동이 얼마나 그때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떠나서, 이게 우리라고 하는 가치가, 소위 말해서 굉장히 그, 오래 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데, 분명한 건 근데요. 사실 2002년 월드컵만 빼고는, 우리가 뭉칠 때는 대부분 위기가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죠. 네.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이 그렇게 신기했던 경험인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위기를, 그리고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고 뭔가 국난국복의 취미생활인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게 뭐냐면, 근데 기쁨과 행복의 단위는 여전히 우리가 아니라 나거든요. 나죠. 네네. 그러니까 거의 미중의 사태, 미중의, 그러니까 미중의 사태라는 표현은 좀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말 월드컵같이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안전, 평화, 위기 극복의 단위는 우리지만 행복과 기쁨의 단위는 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라 이름도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죠. 네네네. 옆에 올라오니까 우리은행도 있거든요. 우리은행을 만드냐고 그러더라고. 은행 연구자들이요. 야, 대박이다, 니들은 이러면서. 그런데 그 우리라고 하는 그것이 조금 나와 우리가 밸런스가 맞을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게 그래서 일본이랑 한국이랑 제일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집단주의와 관계주의.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건 계속 변하거든요. 지금 우리 오늘 뭐 할까요? 이 우리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네가 다니는 회사냐? 네가 포함된 국적이냐? 그러니까 매번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종잡을 수가 없고 한국 사람들이 보면 일본 사람들이 보면 성실하긴 한데 약간 맹목적인 것 같아요. 집단주의니까. 참 재밌었던 건 그래서 집단주의인 일본은 산업사회의 성장은 빨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단주의는 집단의 가치 아래 일렬 행대로 다 헤쳐 보여져. 그러니까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잡음이 잘 안 일어나죠. 근데 관계주의는 끊임없이 이 관계 저 관계라고 하면서 막 역동적으로 부딪혀서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계속해서 시끄럽죠. 근데 이게 산업사회에서는 그래서 집단주의가 더 유리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적응적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은 문제를 피해가고 문제를 외면하고 계속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데 능숙했던 사회인데 제가 일본 연구자들, 우리나라 기업에서요. 한 2017년, 2018년부터 기업에서 오는 강연부터 자문 요청의 거의 3분의 1이 MZ세대와의 소통이에요. MZ세대와의 소통. 세대 소통, 세대 갈등, 세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50대 임원들도 와가지고 저한테 막 물어보세요. 아, 이 친구들이랑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본 연구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 왜 알고 싶어 하냐, 애들은. 왜? 그거 안 만나면 되는데. 저는 심지어 그래서 연령대가 다르면 다른 층에서 근무하는 회사도 봤다니까요, 일본에서.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근데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계속 문제화시키지 않고 시끄럽게 만들지 않고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단순한 지향점이 있던 산업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은 성장의 원동력이었는데 이게 일본의 성장에 이제 걸림돌이 된 거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도 여야가 싸울 수 있는 놀라운 나라야 막 이러면서 제가 끊임없이 싸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직면 그러니까 문제를 피해가지 않는 거죠.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늘 끊임없이 부딪혀가는 한국 사회가 예전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신 없고 산만해 보였지만 사람 하나하나의 개인차가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사회에서는 이게 나쁜 모델이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모델인데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지만 사실은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잠재력으로 보면서 이게 긍정적인 쪽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갈등 없는 사회? 되게 이상한 사회예요. 그래요. 예. 저도 교수님하고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갈등 얘기하면서 사회의 제일 문제가 갈등이라고 그런 뭐 맨날 우리의 역사에서도 뭐 당파 싸움 얘기하고 물론 이제 조선조 말에는 너무나 그 일반 민생이 개판 나는데도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당파 그 권력 싸움 하는 것은 물론 문제지만은 뭐 일본처럼 뭐 만세 일가라고 전혀 왕조가 한 번도 안 바뀌는 것도 답답하고 너무 문제지만은 중국 같은 나라는 거의 뭐 이제 한 두 왕조, 송나라나 이렇게 당나라 이런 왕조 빼놓고는 대부분이 막 20, 30년이 대부분 교체기가 너무 막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서도 거의 했다 하면 기본 고려 500년, 조선 500년 뭐 그전에 삼국시대는 거의 900년, 1000년 거의 아무리 싸워도 갔다 하면 거의 그 정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안정적인 그렇죠. 우리끼리 또 뭉치고 위기 때는. 그 역사 공부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왕 이름만 외우면. 아니 거기는 뭔 나라가 왕 두 번 하면 끝나고 그러니까 두 번 하면 끝나고 그러니까 두 번 두 번 세 번 무슨 막 제자 백가 막 한꺼번에 막 수십 개 막 수백 개 막 너무 아픕니다. 네. 딱 이렇게 딱 세 꼭지만 외우면 되니까. 그 말씀하신 역동적이면서도 또 위기 때는 우리로 오는 문화 저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 잘 싸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부부가 굉장히 심리학자들이 아 이거 문제가 심각한 부부다. 네. 저도 여전히 싸우는데 싸우는 횟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싸움에서 잘 빠져나와요. 싸움에서 잘 빠져나와요. 싸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싸움을 외면하면은 끝난 관계예요. 끝난 관계. 그러니까 일본의 부부가 안 싸워요. 네, 싸움을 계속 회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무기력해졌던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노상 싸우죠. 그렇죠. 노상 싸우죠. 노상 싸우고 그다음에 또 다시 또 화해했다가 다시 또 그래서 그 아 일본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무서웠겠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저게 그 소위 말하는 안 좋은 뭔가를 하나 이름을 붙여야 될 텐데. 그래서 거기다 냄비라는 말을 저렴하게 붙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한 번도 그렇게 뜨겁게 타올랐던 적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친한 연구자도 많고 일본이 장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네, 일본, 네, 저 좋은, 네, 좋은 게 많은 나라입니다. 아니, 뭐 일본도 조금 이렇게 좀 네네. 이렇게 좀 변화가 돼가지고 뭐 잘 돼야죠. 근데 너무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사실은 건전하면서도 재미있는 긴장감 있는 경쟁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갈라파고스라고 이제 산업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다 일본의 산업 사회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그 갈라파고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생태계가 전혀 다른 데랑 호환성이 제로가 되는 생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동물이 밖에 나와도 살 수 없고 다른 동물이 그쪽에 들어가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생태가 됐는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죠. 이제 한 10년, 20년도 지나면 거기 가면 전기 콘센트도 이제 안 맞을 거라고 이런 느낌들. 예. 규격이 다 제각각으로 그쪽에서만 통하는 규격이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좀 문제죠. 근데 다행히 한국의 관계주의 문화는 다양한 관계들을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는 집단을 갈아끼는 건 자아가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관계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거든요. 네, 관계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서 우리의 그 젊은 세대를 니네들은 개인주의, 우린 집단주의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저는
이게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기성세대는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관계주의죠. 그럼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는요? 개인주의적 성향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관계주의인 거죠. 네. 관계주의의 베이스는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